안녕하세요. 벌써 9월 가족법회예요, 그죠?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희망을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9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차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알차게 보내셔야죠. 나도 송광사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계획했던 몇 가지 일들 크게 허물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온 결과라고 믿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합장해 보실래요? 시작이니 끝이니 둘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 오나 겨울 가고 봄 오니 해가 바뀐 듯 하지만 저 끝없는 하늘에서 두 개의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부질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꿈속에 놀고 있는 걸. 네,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은 대웅전 옆에 일정표를 소개할 때 지난 8월에 소개했던 글입니다. 백학명 스님이라고 선운사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시작과 끝이 둘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뭐 어떤 시작이 있으려면 뭔가가 끝이 있어야 다른 것이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뭔가가 끝나야 다른 것이 시작되니까 끝이 곧 시작이고, 시작이 뭔가를 시작하면은 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같은 것을 두고 달리 말하는 거지요. 이 양반 말씀대로 겨울 가고 봄 오니 해가 바뀐 것 같지만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끝맺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이런 것 같지만 하늘에 두 개의 모습이 있던가 말입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모습이 없죠. 언제나 그런 하늘이죠. 그런 백학명 스님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의료법회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태풍 몰아친다고. 지난주에 온 태풍은 태풍 이름이 요상스럽대요. 그 어디서 붙인 이름이요? 그게 이 타파가 뭐예요? 뭐를 다 깨부시자 이 말인데 어딘가는 깨부셨을 것 같아.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태풍의 영향으로 여러분들 의료법회도 일주일 미루고 그러했는데 모두 다 무사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TV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절대 부족한데 TV까지 있으면 TV를 보고 이러면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늘 어둡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도 나는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간간이 이제 뭐 신문은 보는데 신문을 보면 요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지장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면서 내가
에딘버러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이 정말 못 쓸 세상이 돼버린 것 같다. 이 정말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내가 한번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 보니까 거지 같은 인간들 정말 너무 많아요. 그죠? 에? 가서 속이 좀 불편하죠? 에? 우리 악을 한번 써볼까요? 에? 큰 소리로. 정말 거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 나온 김에 악을 한번 써봅시다. 저 뒤에 분의 악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쓸 테니까 크게 쓰세요. 자, 시작. 어, 스님 악수를 준비하셔야지. 아, 정말 이게 분통이 터져서 말이지.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 지도자라고 말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응? 저 보살님은 나한테 악쓰자고 그러니까 아, 나는 안 할 건데 이러고 계시. 악 한번 씁시다. 시작. 아! 좀 시원합니까? 정말 이게 악을 쓰고도 좀 시원해, 후련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더 해? 예? 네. 그래, 좋아.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세 번은 해야지. 한두 번을 끝마칠 수가 없지. 예? 자, 저 뒤에, 뱃속에 힘을 주고 한번 우리가 악을 써서 세상이 좀 맑아지기를 좀, 예?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 둘, 셋. 아! 이 스님은 안 해. 왜 안 해죠? 네? 이 세상이 계속 맞물려 가잖아요.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맞물려 가. 이게 뭐 이렇게 되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맞물리고 다른 것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정리되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맞물리고 맞물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계속 맞물림만 있어요. 맞물림만. 맞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했습니까? 맞물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한다고요. 윤회. 우리의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윤회의 작용이 맞물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맞물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맞물림이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맞물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맞물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고 좀 평안하게 지내는 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시작할 때는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 이리 얽히고 저리 설켜서 지치고 이리 얽히고 저리 설켜서 또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리 얽히고 저리 섞이는 속에서 뭔가 또 용기도 생겨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계속 그게 가는 시작 계속되는 거죠. 계속. 계속되고 세상은 계속되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계속되는 것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이 거대한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바꾸려고 바둑바둑 애를 써서 살았지만 여러분이 바둥바둥거리면서 바꾸려고 했던 거 바둥바둥거리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 거대한 세계 운영에 무엇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거의 없죠.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 시작과 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장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한 말인가 봐.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끝이 보인다. 이런 끝이. 나이 들어보니까 내 끝이 보인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끝을
무라고 그러는데 무 이제 장자니까 그건 이제 무라고 그러는 거죠. 끝을 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텅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들 그러는데 그거는 무가 아니다. 그렇게 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인생을 잘 못 살아서 살아오는 과정이 성실하지 못해서 살아오는 과정에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뭐 촉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러다가 이거 하고 이러다가 저거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끝을 무라고 하는 거다. 인생을 충실하게 못 산 사람들이 변명하는 말이다. 장자의 말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도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인생인 거지. 그러더라도. 내가 한 달 전쯤에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서 편지를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나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하나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네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후쿠 오헨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도후쿠 오헨리 따라서 해보실래요? 도후쿠 오헨리 잘 안 돼. 도후쿠 일본말로 동북 그런 말을 도후쿠라 그래요. 네? 도후쿠 헨리 이 말은 넓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인데 거기다가 오자를 붙이면은 아주 위대한, 아주 성스러운 뭐 그런 말이야. 뭔가가 있어 보임직한 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도후쿠 오헨리 이런 말은 동북 지방에 가는 뭐 아주 위대한 길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동북.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 날 보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그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링크를 걸어서 이제 보내왔어. 내가 다 들어가 봤지. 이게 뭐 하는 건고. 도후쿠 오헨리 이게 뭔가 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있잖아요. 에?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대한 얘기였어요. 본래 일본 사람들,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일본도 이제 지방색이 많지요. 일본도 지방색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방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지방색이 아주 강해요. 일본은 본래 메이지 통일을 하기 전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번국들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정치 단위들 그런 단위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작은 단위의 그 정치 단위의 대표가 다이묘라고 하는 분들이죠. 다이묘의 연합체가 이제 일본이에요. 그런데 도후쿠 지방, 그러니까 후쿠시마 번 뭐 이렇게 되었겠는데 그 지역은 본래 일본에서도 일본 역사 전통 일본 역사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거기 그쪽 지역에 자연재해도 많고 태풍도 심하고 뭐도 심하고 늘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질 않아. 이번 태풍 보니까 이 전라북도 지역은 자연재해가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이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여기는 도후쿠 지방은 아니야. 여기는 전통시대에도 도후쿠 그 후쿠시마 이쪽 지역은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이고 잘 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고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 지역, 그 일본 사회,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땅을 일구고 살고 그러면 소외된 사람이 그곳에 땅을 일구고 살면 그 땅이 번성하는 땅이 되겠어요? 아니겠지. 여전히 소외된 땅으로 사는 거겠죠. 일본에서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일본의 산업화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일본 주류 사회가 기피하는 무슨 많은 산업시설들 이런 것들을 도후쿠 지방, 동북 지방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설을 한 거예요.
뭐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물 공장 이런 거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올라오잖아요. 여수 뭐 화학 공단 같은 거를 만약에 전주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전주 사람들 막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도우구 지방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이제 원전도 있는 거예요. 원전도. 원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지역에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소외된 지역이 없고 제한제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랬는지 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그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소외된 일본인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준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 아주 너무 정말 잔혹해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어디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잘 안 해주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도호쿠 지방으로 거기로 들어가서 살라고 또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내가 도호쿠 오했니 그거를 소외해달라는 그 취지는 이건 이제 뭐 배경이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배경 설명이고 그걸 소개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그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투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거잖아요. 다크 투어리즘. 어두운 면. 이 세상에 밝고 뭐 발전되고 뭐 미래의 전망이 밝고 이런 것을 여행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찰하고서 다시는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또 바라고 말이죠. 이런 다크 투어리즘의 일종으로 도호쿠 오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더라고요. 중심이 되는 사람은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인류에게 우리 일본인들에게 우리 후쿠시마에 살던 우리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상처를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를 준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의 처참한 모습들을 좀 보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길로는 다시는 걸어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아픈 상처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바꾸자. 이런 것이 주된 내용으로 도호쿠 오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 양반도 뭐 외군가 이런 생각, 외놈 뭐 자손인가 이럴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뭐 일본 찬양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이 일어나고 나서요. 그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이 한 12만 명이 된대요.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이. 12만 명이 그 적은 수에 완주 군민 전체가 해도 10만 명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권유 이주를 받은 사람들, 뭐 이것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재앙을 누가 그 재앙을 만들어냈는가? 그 재앙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거지 같은 인간들. 거지 같은 인간들이 뭐겠어요? 자기 집에다 원전 만들겠어요? 자기 집에다 원자력 발전소 만들겠냐고.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는 자기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재앙이 오더라도 자기는 안 닥치고 말이지. 그러면서 뭔가를 막대하게 취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거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은
사람이 살면은 이 끝도 시작도 없는 이 세계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 이 얼마나 살겠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사는 인간이 왜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그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한 30년도 넘은 일인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뭘 하나를 내가 발표를 하고 내가 그 토론회를 진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던 내용이 있었어요.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밭도랑 휴자라는 건데, 그 밭전자에다가 흙토를 두개 쓰는 거, 그게 밭도랑 휴자예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상식이 돼 있어요. 상식. 밭도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밭도랑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밭이랑 그러지, 이랑. 밭이랑. 밭이랑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밭이랑을 만드는 이유가 그뭐 바람 불어서 그 바람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작물이 햇빛을 따뜻하게 잘 받도록 해주고 또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에 습기가 너무 많이 안으면 또 식물이 또 습을 많이 먹어서도 식물이 성장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밭이랑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내가 한번 토론을 내가 리드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게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생겨났어요. 중국의 화북농법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한 1700년 이렇게 전에 화북농법이 생겨났는데 그때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밭도랑 우리 여기 농업하는 분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습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뭐 벌써 1800년, 2000년 전에 밭도랑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서 뭔가를 고안해내고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발명이 될 수도 있어. 밭도랑 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거를 해결 못 해가지고 전부 배가 고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밭도랑 농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인간이 그 아주 그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산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나는 그거를 그때 보면서 그때 그 토론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보하고 지혜가 모여서 발전하고 발전을 하면서 평화나 평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더 무게감 있게, 더 깊이 있게 그런 것을 누리는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생각이 밝혀서 일방적으로 발전하고 일방적으로 진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나선형으로 빙빙 돌다가 잠깐 후퇴하다가 다시 발전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의 삶은, 인간의 역사는 이게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특히 금년 들어서 여기 내가 지난번에 인천공항에서 경험했던 거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 다시 해줘야 되겠네. 들은 사람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가 신화학회에서 일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내가 늘 신화학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 내 삶에 아주 굉장히 그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신화학회 이게 누가 발표를 하는데 영국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들은 유럽 사회는 전부 기독교 사회인데 자기네들은 수호신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수호신 신앙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호신 신앙을 저렇게 지켜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려고 몇 년을 준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서로 일정들이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금년 여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가서 12일간 수호신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왔어요. 거기 그 북대서양 그 바닷가에 마을에서 12일간을 사는데 바람은 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비가 거의 매일 비가 오고요. 바람 많이 불고 그러니 또 추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춥다가 방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면 밖에 추위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방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그런데 밖에도 추운데 안에 들어와도 추워. 그런 생활을 열 이틀을 하는데 이건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아 이거 12일을 너무 길게 잡고 왔구만. 한 3일 정도만 잡고 왔어야 되는데 12일을 잡고 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면서 그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해요. 내가 다시 그곳에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거기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바로 다음 달에 다시 올 사람 있냐 그렇게 친절하게 나를 대해줘요. 같이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의 그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걸 영어로 표기를 다 해주고 나한테 그걸 같이 읽자고 그래서 그거 떠듬떠듬 읽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인간적으로 아주 따뜻한 느낌을 가슴속에 풍성하게 느끼면서 12일을 보내고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오후 6시쯤 도착했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은 데가 지하층에 내려가면 된대.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네. 나도 이제 감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디 가면 이제 민첩함이 없어졌어. 언제 어려서랑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좀 굼뜨길래 저분들은 왜 저렇게 굼뜨나 그랬거든. 내가 이제 나도 좀 아직 완전히 굼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굼떠. 이게 보니까 밥에 식당이 뭐 이렇게 많은데 전주 가족회 간 비빔밥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래도 전주 근방에 사는데 전주 가족회 간 비빔밥 저거 먹으면 그래도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그래 가지를 보니까 가족회 간 비빔밥은 8,000원이고 비빔밥 정식은 13,000원이야. 13,000원이면 5,000원이 비싸니까 정식을 시키면 더 맛있겠지 하고 비빔밥 정식을 가족에 간 비빔밥 정식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기다리니까 나와.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셰프가 뭐 음식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쟤들이 셰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들이 어디 그냥 아르바이트 온 학생들 같아. 어? 그래서 의심쩍었지.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저게 뭐 전주 가족의 비빔밥이라고 써놓고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고서 그걸 믿고 나도 이제 완전히 커머셜리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족회관 비빔밥 그러니까 그거는 맛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족회관 가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런데 어쨌든 그내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그래 지킨 거지. 비빔밥이 나왔는데 비빔밥이 나왔다고 배리 삐르릉삐르릉 뭐 이렇게 동그란 게 올려서 가서 받으러 갔어. 가서 보니까 한눈에 이거는 먹을 음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생김새가 미식가라고 써져 있죠? 에? 나는 송광사에도 밥을 먹으러 와서 내가 먹고 싶은 밥이 아니면 나는 밥을 먹으러 왔다가 난 가요. 에? 아니, 음식이 모든 것이에요. 음식이 예술이고, 음식이 나의 많은 것을 결정지어요. 아프면 약 먹잖아요? 약도 음식인 거죠. 음식이 나의 많은 걸 결정짓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먹을 밥이 아닌 거야. 그래도 어떻게, 13,000원 줬으니까 갖고 와서 먹어야지. 그걸 먹으려고 가서 이리 해보니까, 호박에도 물이 다안 빠졌고, 막 무슨, 뭐, 무, 나물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이 안 내켜. 밥은 또 말라가지고, 그냥. 그래도 한술 뜨고 가자. 된장찌개가 있어. 된장찌개에다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떠보니까 거기에 감자가 있어. 내 감자를 좋아하는데 감자가 있어. 얼큰 좋아했는데 감자를 보니까 사각으로 썰어놓은 감자가 탁구공 같이 동글동글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건 날 보고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다 놓고 나왔어. 나와서 이리 보니까 빵집 있어요. 아이, 그래, 빵이나 먹자. 빵하고 주스하고 먹으면 되지. 빵을 시켰어. 파리바게트가 있더만, 그래, 빵을 샀어. 빵도 뭐 이러저러 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사고 주스를 사려고 보니까 옆에 전보주스라고 주스집이 있네. 야, 그럼 주스는, 빵은 여기서 사고 주스는 저기 가서 사면. 빵도 뭐 샌드위치가 왜 이렇게 비싸? 그 조그만한 게 6,000원인가 그러면 그렇게 비싸대 샌드위치가. 전보 주스가 있어. 전보 주스를 시키러 갔어. 이게 보니까 주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보 주스는 미국에도 있는 주스 회사인데 그게 이제 공항에 있더라고. 그래서 시키러 갔어. 도마도 주스를 시켰어. 도마도 주스를 시켰는데 도마도 주스가 아니 도마도 주스를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보니까 도마도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쫙 해놓은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넣는데 그래서 이제 야 근데 도마도 주스를 도마도 저거 조금 넣어가지고 도마도 주스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스럽게 아무튼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모종삽 같은 거를 갖고 가더니 얼음을 팍 떠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그거 왜 도마도 주스에 얼음을 넣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얼음 빼시고 그냥 도마도만 갈아주세요. 그냥 날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스님 뭐다 하는 것을 왜 저러나? 그러더니 거기다가 또 무슨 또 병에다가 뭐를 빡빡빡 눌러. 아니 그건 뭡니까? 그래, 야, 저기 저것도 내가 못 먹을 음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갈아주는 거예요. 그 갈아주는 걸 갖고 왔어. 왔는데, 이건 도저히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 도마도 주스를 해달라면 도마도를 갈아줘야지 도마도에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얼음 낸 데다가 또 단맛을 내려고 또 시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갈아주니 이게 도마도가 거기에
호주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6천 원이나 줬는데 이거 그냥 3천 원 주고 2,500 원 주고 병에 든 토마토 주스를 사는 건데 잘못했다. 노여움이 슬슬 일어나니까 그걸 못 먹겠어. 에 일어나자. 나놓고 일어나 나와버렸어. 나오면서 샌드위치도 썩을 샌드위치도 그 자리도 나놓고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13,000원에 6,000원에 7,000원에 하면 얼마예요? 26,000원을 저녁 먹으려고 투자했는데 한 입도 못 먹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아, 이 세상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이 세상이 온통 이게 진짜 이게 모슬로무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진 자기 이익이 있는 자리를 절대 남에게 예,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말 못쓸 사회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7월 한 달 에딘버러 가가지고 너무 그 따뜻한 인간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아. 지금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 그랬지. 어디 또 뭐 그것뿐이요. 야 요즘에 또 뭐 보니까 무엇인 뭐 어? 사회가 말이지. 내가 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도 몇 사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보고 스님 다 그러고 사는데 스님 왜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절반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절반은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스님 왜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 그 실망이요. 실망. 그런데 아, 또 뭐 또 도호쿠 오헨리 그 프로젝트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말이죠. 7월 달부터 이게 무슨 삼재가 든 달인가 어쩌는가 삼재가나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밥 먹으라고 밥통에 지금 그러니까 이 7월 8월 9월 석 달이 완전히 나에게 아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굳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세가 편안하면 외부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런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넘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언뜻 생각이 나는데 다크투어리즘 하나만 더 하면 일본에 가면은 나가사키 그 원자탄 떨어졌던데 거기 그것도 아주 뭐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이가 하나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누구든지 다 뭐 그 원폭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 가보면 거기 가가지고 아 이게 원자폭탄 이거 진짜 이거 안 해야 되는구나. 야 오키나와 같은 데 가보면 오키나와의 그 미군이 오키나와에 폭격을 해가지고 막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폭삭 다 죽어버리고 했던 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에? 야, 이거 제국주의 침략. 야, 정말 이거, 예? 대량 무기를 가지고 이게 인명을 살상하고. 무엇 때문에 인명을 살상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상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을 살상합니까? 그 사람의 심보 속에는, 그 사람의 욕심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살상하면서까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가요? 그런 생각들 안 해야 돼. 그런 생각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26,000원이나 주고 저녁도 못 먹게 만들어?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불자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에, 가장 근본에,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혼자 만들어져 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공동으로 어울려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뭐, 애써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하면 결국에 그 의지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도 순간에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거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만들어진 요소가, 만들어진 과정이 화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화합이 깨진 것은요, 복원력이 있어서 원 상태로 다시 가려고 그래요. 원 상태로 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일궈 놓은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요, 애써서 누군가가 어떤 의지로 무리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지금 보인다고 해도요, 그것이 피해를 입은 내가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저먼몇 광년, 몇만 광년 밖에 있는 별의 작용이 그거를 그만둬 두질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몇 광년 떨어진 별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조화와 타협 속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조화와 타협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조화와 타협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계를 열반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불교가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 백학명 스님 얘기가 조금 시니컬하게 쓰여진 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이니 끝이니 둘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 오니 해가 바뀐 듯 하지만 저 끝없는 하늘에서 두 개의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부질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꿈속에 놀고 있는 걸 이런 시입니다. 오늘 일요법회에 오신 여러분들, 금년 한 해가 이제 4사분기 가운데 이제 한 분기 남아서 한 분기 알차게 보내시고 계획했던 일들 차근차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는 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한 불행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마칩니다. (웃음)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